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사이 불교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산사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죠. 산에 있는 사찰을 우리는 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연인의 손을 붙들고 산사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의 공덕을 빌기 위해서 산사에 가기도 해요. 봄꽃이 피는 날에는 산사에 피어있는 꽃을 보러 산사에 가기도 하고요. 이처럼 산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산사에는 부처님이 계신 큰 건물들이 있기도 하고 석탑, 부두 등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이 혼란스럽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라는 종교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산사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산사에 남아있는 많은 불교 유물들을 구석구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찰이라는 말이 되겠죠. 사찰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요? 말하나마나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부터 처음 유래된 말이 되겠죠. 실제로 부처님이 살아생전에는 부처님은 일정한 거처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빈빈사라왕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일정한 거처를 마련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상의를 합니다. 부처님이 거처하실 만한 알만한 공간이 없겠는가라고 신하들이랑 상의를 하는데 신하들께서 이야기하기를 부처님이 계시는 알맞은 공간은 도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곳이고 그리고 가깝지도 않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아침 먹으러 나왔다가 실제로 다시 돌아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으러 다시 나오셔야 되는 바로 그런 거리예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항상 머물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잡스럽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최초의 사찰, 중림사에 대한 얘기죠. 빈비사라왕이 신하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떤 곳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빈비사라왕이 가지고 있는 중림원이라는 곳이 부처님이 머물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초의 사찰, 중림사의 입지가 결정되는 곳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기원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기원사라는 사찰은 실제로 역사적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불교 그림을 통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원사는 지금의 사찰처럼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 주변에는 목욕탕도 있었고 그리고 불전이 있었어요. 불전뿐만 아니라 강당도 있었고 여기서 가장 재밌는 정각은 바로 천병당이라는 정각이 있어요. 이 정각은 뭐냐면 바로 병을 고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실제로 일반 신도들을 부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바로 천병당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신도를 치료해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사찰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랑 똑같은 한자를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원이 곧 사원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불교 사원이 실제로 우리한테 직접 전해졌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화된 사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인도의 사찰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중국의 사찰 모습을 모방하기도 하고 과연 부처님의 사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불교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은 바로 부처님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부처님의 불국토를 표현하고 있는 용어들은 많이 등장하죠. 특히 화엄경과 관련한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불국토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결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살고 계신 곳은 저 먼 곳이고 사방에 8개의 공덕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불국토의 집들은 난간이 엄청나게 높고 이 엄청나게 높은 난간을 아승지 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승지 연못, 아승지 담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승지란 말은 무한히 많다라는 뜻으로
결국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찰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찰 건축에서 부처님의 전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넓은 건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도 아닌 불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층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부처님을 향한 최상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층으로 된 불전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현재 임진왜란 이전에 모두 다 전소가 되고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몇 동의 조선시대 사찰만 전해지고 있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어떻게 사찰에 2층, 3층 사찰이 사찰 건물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금산사에 가보면 미륵전이란 건물이 있고 그 미륵전이란 건물이 3층으로 된 건물이고요. 또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 대웅전이 또 2층으로 된 건물이 있죠.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 5군데의 2층으로 된 건물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불국토를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표현된 건물들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약 20여 곳 이래서 불국토와 관련된 높은 2층, 3층 건물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주사, 그리고 미륵사, 그리고 부의 무량사, 화엄사, 마곡사 정도만 전해지고 있고 다른 사찰에서는 남아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사로 한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일주문이라는 문이죠. 일주문은 단순하게 문이 양쪽에 기둥을 놓고 나란히 서 있어서 일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둥이 하나씩 있어서 일주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둥이 세 개 있고 세 칸 건물의 형식을 가진 일주문도 있어요. 그 일주문은 부산 범어사에 있는 범어사 산문이 있고 그리고 통도사에 있는 통도사 산문이 있어요. 이렇게 세 공간을 통해서 세 칸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도 일주문이라고요. 기둥이 나란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죠. 이 일주문은 외국인들이 보면 참 이상한 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개념으로는 건물에 지붕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주문은 기둥은 두 개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무거운 머리를 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참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기둥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좀 더 일주문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주문은 좀 머리가 큰 우리는 가분수라라고 표현하는데 몸보다는 머리가 큰 형태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좀 위태롭기도 하지만 사찰의 위엄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일주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주문들은 고대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일주문 중에서 시대가 가장 올라가는 일주문은 아마 고려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우리 사찰에서 일주문들이 가장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이미 조선 후기 때 돼서 본격적으로 각 사찰의 일주문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일주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일주문 다음에는 어떤 문이 나오죠? 천왕문이라는 문이 나와요. 천왕문에는 당연히 동, 서, 남, 북, 사방에 사천왕들이 있죠. 사천왕의 상들은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천왕성 상 밑에는 생령자라고 하는 악기를 밟고 있지만 그 악기의 표정을 보면 표정이 밝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천왕 발 밑에 있지만 귀여운 표정을 통해서 반전의 효과를 노리고 있죠. 지금 대부분 사천왕상들은 임진왜란 때 모두 다 소실이 돼서 남아있는 게 없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전국적으로 약 17개 정도의 사천왕상들이 만들어져요. 사천왕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천왕상은 보림사에 있는 사천왕상이 16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사천왕상이라서 가장 오래된 사천왕상들이 있고요. 그러면 사천왕상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할까요? 이미 사천왕에 대한 신앙 체계들은 아주 오래전 고대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사찰의 문후에서 사천왕상이 만들어진 건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가 최초의 사례예요. 회암사지에서는 실제로 사천왕상들이 소주 상편들이 발굴을 통해서 발굴이 됐고 아마도 그거는 고려 후기 정도에 만들어진 사례가 최초의 사천왕 문후의 사례일 거예요. 이 문후 이외에 대부분 조선 후기 만들어진 사천왕상들은 다 사천왕상 또는 사천왕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가 일대에 있어요. 왜 하필이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사천왕상들이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가 일대에 위치할까요? 이거는 다름 아니라 사천왕들이 불법을 통해서 전라도 일대에서 조선시대 많은 피해를 받는 사찰을 좀 보호해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자, 사천왕에 대한 상식을 제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사천왕문은 산사로 들어가는 많은 진입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천왕문이지만 중국의 개념은 사천왕문이라고 하지 않죠. 사천왕문이 아니라 천왕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는 천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부터가 벌써 부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천왕문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부처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천왕과 우리나라의 사천왕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 중국에서는 사천왕이 부처님의 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천왕이 불법을 소호하는 호법신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자, 천왕문 안으로 들어가면 금강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금강문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강 역사가 있는 문이 금강문이죠. 근데 조선시대 사찰에서는 금강문이라고 해서 금강 역사가 지키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문수와 보현 동사를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의 금강 역사는 뭐 말하나 마나 석굴암에 정말로 잘생긴 금강 역사가 있죠. 석굴암 금강 역사는 정말 운동을 많이 해서 배에 이렇게 왕자도 있고 근육, 사실적 근육 표현들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석굴암에 있는 이 금강역사의 모습이 입을 이렇게 아 벌리고 있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난다 입을 담은 형태도 있어서 아 금강역사와 읍 금강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금강역사가 한쪽에서는 왼손을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각각 든 손의 위치에 따라서 근육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석굴암에 있는 금강역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한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사찰까지 금강 역사를 배치하는 금강문이라는 문을 만들죠. 금강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문이 있냐면요. 해탈문이라는 문이 있는 사찰이 있고 없는 사찰이 있어요. 이 해탈문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의미죠. 이 문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불법을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해탈문이 가장 유명한 곳은 마곡사라는 사찰에 해탈문이 있어요. 그리고 마곡사라는 사찰은 또 재밌는 구조가 뭐냐면 마곡사를 중심으로 가람의 중간에 뇌가 있어요. 가람의 중간에 뇌를 통해서 건너가는 구조는 마곡사라는 사찰이 있고 또 대흥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뇌가 있으면 이 뇌를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지를 연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중간에 다리를 하나 놔요. 그런 다리들을 해탈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탈문과 해탈교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물을 건너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불국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불국토 사방을 8개의 공덕수가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부처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마곡사에서는 정말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처님의 집의 모습을 마곡사에서만 표현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신라의 건축부터 물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이미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불국사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불국사에
연암교와 칠보교를 통해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물을 통해서 건너가는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신라에서는 이 청운교와 백운교 이전에 사천왕사지라는 곳에 처음으로 이렇게 석교라는 게 등장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해서 청운교, 백운교에서 정말 멋진 다리를 만들어요. 이런 모습들은 조선시대가 되면 각각의 사찰로 오게 되고 조선시대 사찰에서는 청운교, 백운교처럼 그렇게 멋진 다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홍해 구조, 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무지개 모형의 다리들을 만들어내죠. 가장 대표적인 사지가 전라도 쪽에 있는 서남사에는 두 개의 홍해 다리가 있고 그리고 흥국사에는 또 하나의 홍해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송광사에는 홍해 다리가 있는데 실제로 홍해 다리가 사찰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사찰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각 홍해 다리의 중간에는 건축 구조상 좀 큰 돌을 이렇게 받쳐놓는 구조가 되는데 그 구조선상에 뭐를 놓냐면 대부분 용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부재를 한꺼번에 놓게 돼요. 그래서 용의 무서움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이처럼 각각 사찰에 많은 문누를 두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석교를 통해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삼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문을 통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바로 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제루라든지 이런 누 이름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누는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들어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는 2층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1층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사찰에서는 2층 이상의 건물을 표현할 때는 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단층 건물을 표현할 때는 뭐 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2층으로 됐는데 밑에서 보면 2층, 안에서 보면 1층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산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이 누가 조선 후기 사찰에 많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주 간단해요. 산에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 급한 경사를 극복하고 넓은 마당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마당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앞쪽 마당 바로 앞에다가 조금 마루를 좀 달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루를 하나 달아내서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누는 우리 산사 건축에서 가장 백미의 효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 부석사라는 사찰인데요. 여러분 부석사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석사에 오르기 위해서는 소백산자락을 꽤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부석사 누 정상쯤에 올라가다 보면 금강문과 천왕문 이런 많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부석사 누 안양루 밑을 통해서 가장 메인이 되는 무량수전이라는 건물 앞에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부석사의 안양루를 통해서 무량수전에 들어갈 때까지 안양루를 통해서 모든 시선들을 다 차단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양루를 통해서 부석사 마당에 올라서는 순간 시선이 사방으로 트이면서 정말로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극적인 효과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시선을 죽였다가 다시 확 펼쳐 확장을 하죠. 그러면 시선을 최대한 확장을 시키면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이나 건물이 정말 멋지게 보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석사는 사방을 무량수전을 보고 그 뒤를 바라보면 소백산자락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산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성 중에 하나가 누아진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산 밑에를 바라보는 차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조경에서는 차경이라는 건 뭐냐면 담장 안에 있는 경치를 감상하는 기법이 있고 그리고 담장 바깥에 있는 경치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감상하는 걸 바로 차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산사의 건축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담장을 생략하고 담장 바깥에 있는 멀리 산악지형의 아름다운 자연지형을 산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차경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 차경을 가장 잘 선택한 곳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석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석사의 안양눈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석사는 실제로는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이미 만들어진 사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누각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불교 역사로는 약 100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이 1000년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선 후기에 누각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초에 누각의 역할은 아까 마당을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당의 역할이에요. 고대 사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찰이 만들어지는 것은 평지에 만들어지는 사찰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지에 만들어지는 사찰이 있어요. 근데 이 사찰의 특성들이 약간 다르거든요. 평지에 만들어지는 사찰들은 탑, 금당, 강당 순으로 만들고 회랑을 둘러놓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강당의 위치인데 이 강당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선 후기 사찰의 누와 진이구의 누각, 부석사에 얘기하는 안양누가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신라에서 평지사찰에서 바로 이 강당을 가람의 맨 끝부분에 만들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점점점점 강당이 전반적으로 불천 앞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중간 단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 선운사 만세루라든지 그리고 운문사 만세루에서 그 중간 단계의 모습이 보여져요. 대체로 여러분들은 선운사라든지 운문사에 가시면 만세루라든지 이런 누각들이 사찰 앞쪽에 있지 않고 사찰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평지사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당 뒤에 있던 강당이 사찰 앞쪽으로 나오고 또는 마당 한복판에 나오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산으로 가면서 고대 평지사찰에서는 강당이 금당 뒤에 만들어졌지만 조선시대에 오면서 점점점점 강당이 앞쪽으로 발전해서 바로 마당 한복판에 만들어지고 이 모습이 산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마당 한복판에 누각을 만들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누와 진입이라는 건축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안양누라는 누각은 통일신라 시대에 사용했던 강당이라는 평지에서 만들어진 강당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지로 간 형태가 바로 누와 진입 그리고 안양누라는 누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산사건축에서 이 누각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의 산사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누각을 통해서 가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정각들이 있죠. 그러면 이 많은 정각들은 원래는 하나의 부처님의 하나의 정각을 붙이는 거예요. 조선 후기 대부분의 사찰들이 조선 후기 사찰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의 주 정각을 통해서 사찰을 하나의 주 정각을 통해서 사찰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각들을 만들어요. 사찰에서는 각각의 영역성을 철저하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만드는 게 승탑이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만든 게 바로 불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두 개 다 누군가 불교와 관련된 사람이 돌아가셔서 만든 건데 하나는 불전, 그러니까 부처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불탑은 부처님 영역 안에 넣고요. 그리고 승탑은 부처님 영역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찰 담장 밖이나 때에 따라서는 큰 사찰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승탑을 모두 다 일주문 앞쪽에다 이렇게 쫙 나열을 하죠. 옛날에는 이 승탑들이 일주문 앞에 나열을 해놓은 건 아니고 각 산에 곳곳에 승탑이 있던 것들을 요즘에 관리가 안 되니까 대부분 사찰에서 다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각각의 사찰 앞쪽에 이렇게 쫙 표현을 해요. 한편으로는 많은 승탑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역대 많은 승려들이 그 사찰에 살았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사찰 같은 영역에도 스님이 생활하는 공간과 그리고 부처의 예불 영역이 또 달라요. 스님들이 공부하는 영역은 별도로 두고 부처님을 위한 예불 영역은 예불 영역에 해당하는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실제로 두질 않죠. 그래서 담장을 통해서 이렇게 영역을 분리하기도 해요.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집에서 그리고 사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대웅전이라는 정각을 만들어요. 대웅전이라는 정각은 어떤 정각이에요? 큰 영웅이 있는 정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사들은 대웅전을 가지고 있죠. 재밌는 거는 대웅전에는 원래는 석가모니 불만 모셔야 되는데 아미타불을 모시고도 대웅전이라는 이름을 조선 후기에 심심치 않게 써요. 그거는 일반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을 익숙한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아미타, 석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대웅전이라는 이름을 다른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많은 사찰에서 그냥 직접 붙이기도 해요. 자, 대웅전이라는 정각이 가장 유명한 정각이고, 그리고 또 대웅전만큼이나 많이 만드는 정각이 바로 극락전입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서 극락전이라는 정각을, 웬만한 사찰에 대웅전이라는 큰 정각을 만들어 놓고 조그만 정각을 만들 때는 극락전이라는 정각을 만들죠. 조선 후기는 대부분의 사찰 살림을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들을 천도하는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극락전이라는 정각도 상당히 중요한 정각이었어요. 자,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죽은 사람을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부처님이에요. 이 죽은 사람을 인도하는 부처님은 또 누가 계신가요? 바로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명부전이라는 정각이 있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시는 아미타전, 그리고 명부전이라는 정각도 꽤 많은 사찰에서 만들어요. 대신에 우리가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과 극락전 이렇게 두 개의 정각을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게 되는데, 이 명부전은 부정각으로 분류돼요. 주정각인 대웅전과 극락전이 아니라 부정각이기 때문에 주정각들을 다 만들고, 17세기, 18세기 초반까지 주정각들을 다 만들고, 18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명부전이라는 정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정각이 하나 있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바로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관세음보살 하는 게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사랑과 자비의 보살이고,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곳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관세음보살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 우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에 따라서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항상 관음보살을 표현할 때는 여성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관음보살을 모시는 정각이 바로 관음전이라는 정각이에요. 관음전은 전국에 꽤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유명한 곳이 양산 통도사의 관음전이 있고, 이 양산 통도사의 관음전이 시기적으로 조금 오래전에 만든 관음전이고요. 또 법주사에 있는 관음전이 있어요. 이 관음전은 대부분 또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가 일대 각각의 정각들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해안은 바다, 해수 관음, 해양의 관음 신앙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간 지역 사찰보다는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 해안가에 관음전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대웅전, 극락전, 관음전, 명부전 이런 정각들을 각 사찰에서 많이 만들게 되고요. 가장 많은 정각은 바로 대웅전이라는 정각을 가장 많이 만들게 돼요. 그거 이외에도 대웅전과 관련된 영산전이라는 정각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사찰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가람의 형태, 독특한 정각의 형태가 두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람각과,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가 산신각이라는 거예요. 가람각은 그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신앙의 형태, 신을 모신 거고요. 가람각이 있는 사찰은 전국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양산 통도사고 하나는 송광사에 있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가람각은 조금 시기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가람각이에요. 그리고 산신각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자체 신앙, 산신신앙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산신각을 만든 거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 조선 후기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요.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문루와 그리고 다양한 전각들을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문루와 다양한 전각들을 만들어내면 있어서 불전에 대한 장엄이 다 끝난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불전에 대한 장엄을 어떻게 할 때만이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찰은 사찰에 만들어지는 건물은 모두 다 동일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각각의 사찰을 건물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각 건물을 장엄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여요. 사찰 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처님이 있는 수미단이 있고 수미단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통상적으로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고 세 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미단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잘 만들어졌어요. 문제를 하나 내드려 볼까요? 수미단이 잘 만들어져 있는 사찰은 경상도의 사찰일까요? 전라도의 사찰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경상도 쪽의 사찰이에요. 경상도에 있는 은혜사 백흥암이라든지 우문사 비로전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수미단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라도에 있는 사찰들에서는 수미단이 아닌 닷집을 정말 잘 만들어요. 수미단과 닷집의 차이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좌대가 수미단이고 그리고 부처님 머리 위에 만드는 게 닷집이에요. 이런 닷집들은 전라도 지역에서는 내소사 대웅보전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불갑사 대웅전이라든지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 대웅보전에서 이 닷집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훌륭한 닷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부분의 사찰들은 바로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닷집이 전라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닷집이 18세기가 되면 경상도 지역으로 진출을 하지만 형태적으로 보면 실제로 전라도 지역에서는 닷집과 관련된 건물들이 상당히 잘 남아있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닷집보다는 닷집을 생략하고 천정을 화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수미단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전각들이 만들어지죠. 왜 정확하게 이런 편차가 났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엄적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찰의 문을 화려하게 장엄하는 요소예요. 쉽게 말하면 꽃살 문이라는 장엄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찰들을 보면 꽃살 문을 많은 사찰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죠. 꽃살 문이 유명한 곳들은 논산 쌍계사라든지 그리고 내소사 대웅보전, 통도사 대웅전 정도가 상당히 유명하죠. 이 꽃살 문을 만드는 것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은 우리가 꽃살 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 기록에는 도화장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꽃살 문을 만드는 장인이 별도로 있었고 꽃살 문을 만드는 장인을 별도로 초빙해서 우리 사찰에 꽃살 문을 만들었다라는 관련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꽃살 문 장엄은 사찰을 장엄함에 있어서도 최고의 요소가 바로 꽃살 문 장엄이죠. 꽃살 문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용문사 윤장대에 가보면 그 꽃살 문이 사방 8곳 문에 다 달렸죠. 윤장대는 뭐죠? 네, 경전신앙을 대표하는 바로 신앙의 형태죠. 윤장대는 실제로 불교 경전을 넣고 한 바퀴 돌리면 불교 경전을 한 권 읽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불교 신앙의 주요물이죠. 물론 윤장대는 조선시대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조선 후기에는 예천 용문사 윤장대를 제외하고 잘 만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찰 장엄적 요소 중에 하나가 윤장대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천 용문사에서는 실제 유물을 통해서 남아있지만 우리 고대 사찰
특히 고려시대 만들어진 사찰에서 윤장대를 여러 사찰에서 만들었다라는 관련 기록이 전해져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불전장엄에서 이 윤장대가 차지하는 요소는 상당히 커요. 뿐만 아니라 예천 용문사 윤장대에 남아있는 윤장대의 꽃삶은 사찰에 남아있는 꽃삶보다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죠. 이처럼 조선 후기 사찰에서는 불단을 장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닷집을 닫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 집을 최대한 많이 장엄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러한 모습들은 부처님 전을 층층으로 쌓으려는 노력과 거의 동일한 요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엄 요소로는 부처님 전의 불전을 만들 때는 용을 엄청나게 많이 곳곳에 만들어내죠. 용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부처님 전을 지키는 성스러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용을 놓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용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죠. 그 말은 바다에도 가기 때문에 용은 신앙적 역할, 부처님을 수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 전인 불전이 화재가 나지 말라라는 의미로 부처님 전에 용을 많이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건물의 종돌이라는 곳에 실제로 용문자를 쓰기도 하고 거북이구자를 쓰기도 해서 부처님 전이 불이 나지 말라는 용도로 이렇게 용을 쓰기도 하죠. 사찰의 실제 장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천정 장엄의 요소인데요. 실제로 지금은 대부분의 사찰들이 천정에 연등을 달아놓은 모습이라서 천정의 모습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찰의 천정들은 그냥 연등이 달려있는 모습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조선 후기 사찰 건축에서 가장 뛰어난 장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천정이에요. 천정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천정에 화려한 연화, 꽃판 장식을 달아놓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9가지 이상의 연꽃 장식을 천정에 달아놓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천정 자체를 보게 천장이라고 해서 2중, 3중으로 화려하게 장엄하기도 하죠. 조선시대의 사찰 건축에서 최대의 장엄적 요소는 사찰 밖이 아니라 사찰 내부에 불단, 불상, 닷집, 천장까지 당시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발언을 통해서 각각의 모습을 표출하고 있고 그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 사찰 곁에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사의 문루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정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산사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좀 아울러서 설명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많은 사찰들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려시대의 사찰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남아있는 건물이 한 5동 안쪽이고요. 조선 초기 사찰 건축이라고 해봐야 한 10동 남짓에서 전체적으로 한 20동 남짓의 건물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건물들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걸치면서 점점 모습이 조선 후기 모습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오래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조선 후기 모습까지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조선 후기 사찰 건축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최종 단계의 사찰이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정말로 우리나라 사찰 건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